지난달 30일 성주의 명인고등학교에서는 참외 페스티벌의 특별 프로그램인 2022 성주 참외 디저트 푸드 경연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대회를 통해 다양한 참외 요리를 개발하고 참외 가공품 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며 브랜드 가치와 대중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걸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올해 대회에는 전국의 일반인과 학생 등 총 56팀이 참가했는데 그중 16개 팀이 본선에서 총상금 400만 원을 걸고 경연을 펼쳤습니다. 수상자는 총 7팀으로 그중 상품성과 창의성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대구의 이다영 씨가 참외 바람떡을 출품해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대회 심사를 맡은 심사위원은 작년에 비해 더 성장한 것 같다며 이번 대회가 성주 참외 판매 촉진에 도움이 될 걸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작년에 이어가지고 올해도 두 번째로 지금 성주 참외 요리 대회를 하였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물론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시고 배우시고 또 오늘도 또 준비 요거 요리 대회 한다고 너무 애쓰셨는데 너무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성주 참외가 더욱더 판매가 촉진되는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어서 금상의 참외 만주가, 은상의 참외 타르트, 동상의 참외 요거트 크림 찹쌀떡과 참외 초콜릿, 컵케이크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입상한 작품은 오는 8월 열릴 2022 성주 생명문화축제에서 시판할 예정입니다. 이에 성주 부군수는 성주 참외의 다양한 효능을 자랑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참외를 활용한 요리가 주목받았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경연대회를 통해서 이제 성주 참외가 다양한 이제 먹거리들이 또 개발이 되고 성주 참외의 그 어떤 저변이 또 확대가 되고 소비도 촉진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레시피는 지역 카페 등 관련 업계에도 공유해 참외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걸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